있는데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수영 씨?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자석 위에 동그라미 그게 오브젝트라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켜 있으면 그 디자인 수정할 때 힘들어져요. 디자인 수정이 안 돼요. 오브젝트 눌러놓으면 여러분 사각형을 만든 게 유리 속에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유리 상자 속에 사각형 들어갔으니까 모양을 못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안 눌러놓도록 하세요. 저 어저께 보니까 수영 씨 눌러놨던데 그거 누르면 안 돼요. 오브젝트 동그라미요. 누르지 말고 하세요. 자, 사각형 드래그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색종이를 절반 접었다 생각하는 그런 거 절반보다 약간 얇게 됐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색종이보다 조금 얇은 느낌 이렇게 써요. 어허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예상도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우린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게 쉬우려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빔이 잘 안 보이네. 색깔 다시 바꿀게요. 요렇게 생길 거예요. 지금. 요렇게 생기고 위에 거는 삭제할 건데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예, 이게 이제 저기 아까 우리 여러분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빨간 거에 위에 있죠. 빨간 그 비행기 종이 비행기의 위에 거 디자인 하는데 일단 이렇게 요런 덩어리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어저께 그걸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연필 펜슬 옆에 점이 하나 있고 점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런 다음에 연두색 사각형이 있죠. 우리 어저께 연두색 사각형 배웠죠. 예, 어쨌든 그거는 그냥 내비두고요. 그거 이제 아웃라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그건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 두 번째 화살표 하얀 거. 요거구나. 요거. 그거보다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로요. 여기 점 하나를 클릭하면요. 점이 선택되죠. 그죠? 뭐 드래그 한다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뭐 점이 뭐 선택되지 뭐. 그죠? 스쳐 지나가면 돼요. 점이 선택되어지면 과감하게요.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키. 됐죠? 된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 수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점이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지금 만진 게 Subselection 툴인데요. Subselection 툴로 여기 점을요. 이렇게 드래그 한다던가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툴을 바꿀 거예요. 이제 툴을 바꿔가지고요. 까만 화살표 있잖아요. 셀렉션 툴 있잖아요. 그걸로요. 여기 우리 여러분 그림 보면 구부러져지죠. 그림 보면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이 선을요. 커서 보세요. 커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어떤 커서가 동그란 어떤 느낌 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될 때 이거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커서가 뭔지 아시죠? 커서가 이렇게 될 때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이럴 때 디자인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딱 요거예요. 얘네 거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우리가 셀렉션 툴이잖아요. 셀렉션 툴로요. 전체 테두리까지 다 잘하세요.
전체 테두리까지 잘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Alt 딱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얘를 찝어요. 내려오면서요. Shift를 딱 누르세요. 좀 더 내려오세요. 마우스를 떼세요. Alt Shift 떼세요. 딱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멀리 떨어뜨리세요. 너무 바싹 붙이지 마세요. 자, 얘를 전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Alt를 꽉 누르세요. 얘를 찝으세요. 내려오세요. Shift 누르세요. 더 내려왔어요. 마우스 떼세요. Alt Shift 떼세요. 그러시면 돼요. 멀찌감치 바싹 붙이면 안 돼요. 예, 좀 더 내려오세요. 멀찌감치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획 돌릴 거거든요. 획 돌릴 때 쩔컥 들러붙어요. 알잖아요. 딱 들러붙는 거. 자,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I 보이세요? I. I 밑에 뭐 사각형 보이시죠? I 밑에 사각형이 트랜스폼 패널이에요. 어? 그거 눌러가지고요. 100인데요. 100 마이너스 100 되면 되죠. 100 마이너스 100. 맞죠? 100 마이너스 100. 엔터!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요. Shift 누르고요. 화살표로 퉁퉁퉁퉁. Shift 누르고 화살표로 퉁퉁퉁퉁퉁 화살표 퉁퉁퉁퉁 해서 올라가면 돼요. 키보드 자판. 키보드 자판 퉁퉁퉁퉁 퉁퉁퉁퉁. 예, 그 키보드로 올라가는 게 편해요. 마우스로 올라가다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니까 그대로 쫙, 쫙 수직으로 쫙.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 키보드 꾹 누르세요. 계속 꾹. 아, 엔터 안 치면 저렇게 되나? 엔터 안 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아, 선택이 안 되셨나 보다. 다시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동화 기능 하려면 우리 안 했던 처음 하는 기능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또 메모를 해볼게요. 자동화 기능을 하려면 자동화 기능을요, 우리 저기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플래시에서 자동화 기능을 그거라 불러요. 트위닝이라 불러요. 이게 움직이는 걸 쫙 만들어주는 거. 트위닝 이렇게 불러요. 트위닝 이렇게 부르는데 트위닝을 하려면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림 그린 게 어떠한 상태냐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그림 그린 거는 쉐이프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린 거는 쉐이프라고 불러요. 그 그림 자체가 성질이 쉐이프 성질이라 불러요. 그림의 성질.
근데 그림의 성질이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저께랑 이때까지 작업한 건 쉐이프, 뭐, 그러니까 쉐이프예요. 쉐이프 지금까지 한 게. 트위닝이 쉐이프 쪽에 트위닝이 있고 심볼 쪽에 트위닝이 있거든요. 근데 심볼 쪽 트위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심볼인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심볼이 또 심볼도 종류가 세 개예요. 심볼이요. 그래픽이라는 그 성질의 심볼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이라는 성질의 심볼이 있고요. 갑자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무비 클립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위닝 방식 중에 심볼로 하는 트위닝 방식 써보려고 그러는데, 심볼로 하는 트위닝 방식을 하려면 그래픽 할 거냐, 버튼 할 거냐, 무비 클립 할 거냐, 심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심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픽은 그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그래픽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픽이 뭔지 모르니까 1단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볼을 그래픽으로 등록할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요, 선을요, 빼먹으면 안 돼요. 선 빼먹지 말고 잘 해가지고요. 모디파이 누르세요. 모디파이. 모디파이. 거기서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근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단축키로 하거든요. 그 어저께 기능키, 펑션키 얘기를 했는데요. 8번 이게 되게 중요해요. 8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게 제일 3단계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2단계고, 그래픽이 1단계거든요. 거기서 그래픽 해볼게요. 심볼의 이름은요, 어떨 때는 영어로만, 그러니까 한글 적으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뭐 액션 스크립트 이렇게 영어로 막 짜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드림이버에서만 영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플래시도 영어가 있는데요. 막 영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때는 한글이 또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할 때는요, 저기 액션 스크립트 이렇게 영어 이렇게 타자 칠 때는요, 한글 잘안 하고요, 영어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라서 해도 돼요. 한글 해도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할게 한글로요. 그러면 무슨 네모나게 뭐 이런 게 생겨요. 아까 무슨 그림을 그리면은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 같대 생각해라. 고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못 고쳐요. 지금 투명한 상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대신에 자동화는 할수 있어요. 근데 못 고쳐요. 근데 고치려면은요, 편집 모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여기예요. 여기 영어로 쓰여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씬인데요. 씬 1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연극할 때요. 연극할 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연극할 때
그러니까는 연극을 무대에서 연극할 때 일이 끝나고 좀 이따 쉬었다 이 하잖아요. 그걸 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씬 끝났다. 예, 잠깐 쉬는 시간 하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고 이씬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제 씬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는 게 일씬이거든요. 일씬이에요. 이제 이씬이 끝나면 이씬 되고 막 이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일씬에서 작업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딘가 뭐 비행기 고치는 데로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 약간 여기 영어랑 일일 써 있는 게좀 바뀌어요. 그 부분이 뭐가 이렇게 좀 길게 생겨요. 근데 이 부분이 씬 1이라고만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뭐가 다른 게 있으면요. 현재 약간 상황이 좀 달라 있다? 뭔가 좀 우리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예요, 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비행기를요. 일로 이렇게 빼요. 비행기를 빼요. 그리고요, 빼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책 꼽혀 있는 거 보이죠? 이쪽 아이콘 여기 책 꼽혀 있는 아이콘. 예, 그게 라이브러리인데요. 거기에 비행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죠? 책 꼽혀 있는 거. 근데 거기에요, 여기에요, 비행기라는 글자 옆에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고요, 보라색 세모가 있고요. 초록색 네모가 있어요. 이 아이콘이 세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요게 무슨 표시냐면요. 이게 그래픽이라는 표시의 그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심볼 이거를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예.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무것도 없이 이 그림만 봐도요. 그래픽이다. 뭐저 버튼이다, 무비 클립이다 알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그래픽이에요. 네, 그렇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저번 때 배웠는데요, 이게 1번에서 시간이 막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30번을 딱 누를게요. 30번을 딱 누르고요. 그러니까는요, 1번 프레임에는 비행기가 여기 있었는데요. 30번 프레임엔 비행기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자동화로 쑥 가는 거요. 자동화 이름이 트위닝이잖아요. 트위닝으로 가는 걸할 건데요. 그럼 30번에 비행기가 여기 있으려면요. 30번에 키프레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요. 얘를요. 30번 눌렀으면요. F6번 딱 눌러요. F6번 누르면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거는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이니까 뭐냐면요. 1번에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요. 30번에 비행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지금 비행기 두 개예요. 예? 비행기 두 개예요, 지금요. 그럼 30번 비행기는요, 옮기세요. 그러니까 1번 비행기 이쪽, 30번 비행기 이쪽. 눌러보면 아세요. 1번에 여기 아직 들어있고요. 30번에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눌러보면 아세요. 클릭해보세요. 여기 들어있고, 저기 들어있고, 두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분명히 두 갠데요. 근데 분명히 비행기인데요. 분명히 두 갠데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라이브러리. 뭐냐면요, 심볼이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 갖다 여러 개쓸때 하는 거예요. 심볼이요. 하나 갖다 한 번만 하려면 심볼 안 하고요. 여러 개할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동화 하려면 반드시요, 두 개는 있어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못 해요.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있어야 뭐 자동화를 하지, 하나 가지고는 자동화 못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까만색이 두개 있어야 되거든요. 키프레임. 하나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야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갖다 같이 쓰는 게 심볼이잖아요. 그래서 심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요 1번이랑 30번 비행기인데요. 지금요 이거 하나로요. 라이브러리 하나로요. 이거로요. 이거 1번에도 가고요. 30번에도 했고요. 하나 갖고 두개 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요. 용량이요. 엄청 작아요. 용량이요.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가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용량이 2도 안 돼요. 2도 안 돼. 근데 막 엄청 많이 할수 있어요. 엄청 100개 해도요. 용량이 얼마 안 나가요. 진짜로 100개 만들면요, 이거요, 막 진짜 컴퓨터 멈출 수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등록해서 갖다 쓰면요, 예를 들면은
복제품이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래? 우리 막 우리가 상상할 때 아, 내 복제품이 하나 있어서 저 교실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오늘 피곤하다. 뭐 회사 근무할 때도 아, 내 복제품 회사에 갔다 앉아 놓고 나 오늘 쉬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복제품이 스테이지 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나는 라이브러리에 진짜 있어. 진짜 비행기는 라이브러리에만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는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솔직히 말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 복제품이 가서 지금 튜닝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요. 키가 두 개잖아요. 키프레임이 두 개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 여기에 키프레임이 없죠. 그 회색이죠. 그건 프레임. 프레임 쪽에요. 마우스를요. 오른쪽 딸깍 오른쪽 이러면요, 크리에이트 모션 트윈이 있고, 크리에이트 쉐이프 트윈이 있고,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이 있잖아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트윈이라고 있는 게 1번, 2번, 3번 다 트윈, 트윈, 트윈 써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요. 근데 다 달라요. 뭐냐면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키가 두 개죠. 키가 두 개면요 반드시요 세 번째 줄 거 해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키가 두 개면 반드시 세 번째 줄 거다. 물론 두 번째 줄도 되는데요 얘는요 심볼 아닐 때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요 쉐이프 했잖아요. 쉐이프 그럴 땐 두 번째 거고요. 이 심볼 등록하면은요 이거잖아요. 이럴 때에는요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요. 그 중에서요 키프레임이 두 개 이상 키프레임이 두 개인데 그 사이에다가요 자동화 넣을 거는요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이에요. 띡. 그러면요 보라색 돼요. 그죠? 보라색 되고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런 게 화살표가 얇은 거 긴 거 이렇게 있어요. 보라색, 그죠? 보라색. 중요한 게 보라색. 왜냐면 색깔이 달라요. 아까 트윈이 1번, 2번, 3번 색깔이 달라요. 지금 3번은 보라색. 어? 색깔 다릅니다. 3번 보라색. 배경색 보라색. 그죠? 트윈 해놓으면 보라색. 그러면요. 우리 단축키로 하는 걸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딱 누르고요. 컨트롤 딱 누르고 엔터였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여기서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다. 똑같이 했는데 나는 느리다. 나는 빠르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FPS 이거요. 이거 있는데요. 근데 이거요. 여기에도 있어요. FPS. FPS가요. 이거요. 드래그 돼요. 드래그 하면요. 12도 할 수 있고 뭐 30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만약에 12면 느리고 30이면 빠르고 48 더 빨라요. 왜냐면요. 숫자는 뭐 하는 거냐? 1초에 24장 보여준다. 1초에 12장 보여준다. 약간 프레임 그거. 프레임 10개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1초에 많이 보여주면 빠르지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